노서영. 관장 물건 던지고 욕설 운전기사가 갑질 폭로.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부인인 노서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갑질 의혹이 제기됐다. 19일 한겨레는 2007년 이후을 노관장의 차를 몰았던 전직 운전기사들이 노관장으로부터 모욕적 언행을 지속적으로 들었다는 증언을 확보해 보도했다. 노관장의 운전기사로 1년 이상 일했던 A씨는 노관장이 차량에 비치한 껌과 휴지가 다 떨어지면 운전석 쪽으로 휴지 상자와 껌통을 던지면서 화를 냈다며 차가 막히면 머리가 있느냐, 머리 왜 달고 다니느냐는 얘기를 들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더 심한 욕설을 한 적도 있다고 들었다고 주장했다. 노관장 차를 수개월간 운전했던 B씨는 노관장이 차가 막히는 걸 이해하지 못해서 항상 긴장해야 했다며 택시 기사보다 운전 못하네라며 무시하는 말을 했다고 전했다. 욕설을 피하기 위해 버스 전용차로로 너무 많이 달려 그룹 비서실에서 버스 전용차로 위반 딱지가 너무 많이 나왔다는 지적도 받았다고 설명했다. B씨는 노관장이 대통령의 딸이라 차가 막히는 상황을 별로 겪어보지 않아서 일을 못하는 것 같았다고 덧붙였다. 노관장이 차량 매연에 예민해 운전기사들은 노관장을 기다리며 맹추위나 찜통더위 속에서도 히터, 에어컨을 켜지 못했다는 폭로도 이어졌다. A씨는 지상이 아닌 지하에 내려졌다고 그날로 해고됐다며 도착 장소인 지상에서 의전을 받지 못한 데다 매연에 굉장히 민감한데 지하에 내려졌다는 게 이유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B씨는 노관장 수행이 힘들어서 담당자가 그만두는 일이 잦았다며 도저히 못하겠다며 키를 차량에 꽂아둔 채 그만두고 간 이도 있다. 나도 항상 긴장해야 하는 상황이 힘들어서 몇 개월 만에 그만두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노관장의 법률 대리인인 박영식 변호사는 이를 보도한 한겨레를 통해 모두 사실과 다르다. 지극히 주관적인 주장이어서 일일이 답변하는 게 부적절하다고 입장을 밝혔다.